두 함수 fx와 y는 gx 그래프가 각각 아래 그림과 같다. 자, 첫 번째 방식으로는 빠르게 그리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합성함수 그래프. 자, 1이 되어 있고, g.fx니까 이렇게 되죠. 자,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fx죠. 자, fx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0에서 2분의 3까지는 y 값이 0에서 3까지 변하죠. 자, 0에서 3까지면은 여기 지금까지 이쪽에 그죠? 저 전체 이 그래프가 다 들어갑니다. 어디서 어디까지? 0에서 2분의 3까지. 2분의 3 안에 다 들어가는데, 자, 이거 통째로 다 넣어야 됩니다. 3 되고, 자, 비율적으로 1 위치, 자, 3분의 1 위치 있죠? 자, 그죠? 이거 2쯤 될 거고, 그 세동가리를 내야 되겠죠? 이렇게, 이렇게. 그럼 여기가 2분의 1, 1 되죠. 2분의 2, 2분의 3. 그리고 2. 이거 됩니다. 자, 한칸 차지하는, 자, 여기까지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 두 칸은 이 방향으로 그대로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. 됐습니까? 자, 그 다음 거는 2분의 3에서 3까지죠. 2분에서 3에서 3까지는 자, 이게 이렇게 가죠. 3에서 0으로 변하죠. 3에서 0으로는 이쪽이라. 그래서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, 이 방향. 이 방향이 되니까, 자, 여기도 똑같이 2분의 3에서 3까지 하는데, 똑같이 세 동가리를 내줘야 돼. 세 군데 구역을 나누고, 절이 되고, 뭐 2분의 3, 2분의 4, 2, 2분의 5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는 두칸 가죠. 이렇게 두칸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.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. 자, 1번이 되죠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fx를 일단 구해야 되겠죠. 그죠? fx는 자, 0 이상 2분의 3 이하일 때는 지금 기울기가 2분의 3에서 3이니까 2가 되죠. 그러므로 2x가 되고 이것은 0 이상 편리상 그냥 이하 다 붙이십시오. 등으로 다 붙이세요. 되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 2분의 3 증가할 동안에 뭐, 2분의 3 증가할 때도 되고, 뭐, 감소할 동안에, 3만큼 올라갔다.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죠. 그 다음에, 이렇게 되고,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마이너스 2가 되고, 이것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, 3,0을 지나잖아. 그럼 x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되고, 이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그래프가 됩니다.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적고, 2분의 3 이상 x가 3 이하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gx. gx는 0에서 1까지는 기울기 2. 그러므로 여기는 2x가 되죠. 어디서까지? 0에서 x 1까지. 그 다음에는 여기 2갈 동안에 1이니까 2분의 1x죠. 그죠? 2분의 1x인데, 2분의 1x는 1,1을 지나잖아.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죠. 1,2. 그죠? 1,1을 지나니까.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이 되죠. 이게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. 이 범위는 1 이상 x가 3 이하가 됩니다.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g 도트 fx니까 gfx
를 G에다 FX 다 대비해야 되겠죠? 그럼 1이 되겠지. 1이 되고 2 X 대신에 FX를 대입하는 거야. FX 대입하고 범위도 이렇게 돼 있는데 0돼 있고 그 다음에 FX를 대입해야 되죠. FX 대입하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 2분의 1 되고 그 다음 FX 플러스 2분의 3이죠. 그럼 1 이상 FX 되고 이렇게 3이 됩니다. 제일 먼저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. FX가 0하고 1 사이입니다. 그러면 좀 지웁시다. 지우고, 오늘 좀 필요 없으니까. 자, 0하고 1 사이. 0하고 1 사이면은 여기 이쯤 되고 여기 1 되죠. 1이 여기라. 여기죠. 그죠? FX 0하고 1 사이는 다이 그래프에 남겠죠. 이 그래프 두 개, 두 부분이 남죠. 근데 이쪽은 해당되는 게 지금 2x에 해당되고, 그 다음 이쪽은 요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잖아요. 그죠? 자, 이것을 이 범위로 갈 때, 요까지 이제 이게 정의역이 되겠죠? 그러면은 1이 되는 거는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네. 그러므로, 이제 이거 먼저 할게요. 0에서 x 2분의 1 사이는 이거 먼저 적을게요. 는이 2x를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. 그러면 4x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도 여기 1 되는 거, 여기가 1 되는 거죠. 그죠? 마이너스 2x 플러스 6, 여기 이게 1 되는 거잖아. 그럼 이건 x는 2분의 5가 되죠. 그럼 여기가 2분의 5가 됩니다. 5. 그럼 2분의 5, 2분의 5 이상 x가 3 이하일 때에는 저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이다 대입해야 됩니다. 그럼 2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대입하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을 그리란 말이 되고 쭉 내려왔어. 자, 그 다음 거는 이제 끝났죠. 역할이 이제 요거 1, 3 1, 3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죠. 1, 3은 이제 이두 개가 있죠. 여기서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는 2분의 1 이상 2분의 3까지는 2x의 그래프죠. 그걸 여기다 넣으란 소리지. 그죠?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, 2x 플러스 2분의 3이 되어서 x 플러스 2분의 3이 됩니다. 그 다음 마지막, 그 다음 요거, 여기는 2분의 3에서 2분의 5죠. 2분의 3에서 x 2분의 5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여기다 대입하는 소리죠. 그럼 2분의 1,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를 그리라는 소리입니다. 됐죠? 자, 이거 먼저 해볼까요? 요거 자, 0에서 2분의 1 사이에 4x 4x를 그리는데 2분의 1일 때 2잖아요. 자, 이 그래프 됩니까? 자, 이 그래프 되죠, 요거. 그 다음에 연달아 있는 거, 2분의 1에서 2분의 3, 요걸 그리게 되면, 요거죠. x 플러스 2분의 3인데, 2분의 1을 넣으면 2 맞죠? 2 맞고, 그 다음에 2분의 3을 넣으면은 3. 3 맞잖아요. 이 그래프 되잖아. 되죠? 그 다음에 연속해서 2분의 3에서 2분의 5로 있는 거, 요거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입니다. 2분의 3을 넣으면은 2분의 6, 3 되잖아. 되고, 그 다음에 2분의 5를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5 하면은 2. 되잖아요. 이 그래프가 되죠. 그랬습니다. 이거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2분의 5에서 3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인데 2분의 5를 대비해 봅시다. 이게 그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5 더하기 12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이거 2 마이너스 10 2가 되죠. 2 찍히고 그리고 3일 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2 0딱 되죠. 이 그래프가 딱 그리잖아요. 이거. 자, 그렇게 해서 완성되죠. 1번이죠.